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유물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매일경제의 기사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물 중에서 역시 신라시대? 신라 왕조, 신라시대 유물이 제일 많죠 역시. 왜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그쵸? 우리 한반도의 남쪽 부분은 거의 다 그쵸? 다 통일해서 남쪽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한반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백제 같은 경우는 멸망을 한 왕조고 또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물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백제 시대에 목재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한 소식 아닙니까? 예, 귀한 소식인 것 같아서 가져봤습니다. 정읍이래요, 정읍. 정읍 옛 성에서 백제 시대의 행정편제가 기록된 목재 유물을 발견했다. 목재란다, 목재. 신기하죠. 목재 유물 진짜 발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북 정읍시의 한 백성 옛성에서 백제시대 생정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목재 유물이 발견됐다. 정읍시는 사적 제494호인 정읍 고사부리성, 고사부리성에서 상부상항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목재를 발견했다. 상부상항이 무슨 뜻일까요? 고사부리성은 성황산 해발 132m, 되게 아주 야트막한 산이네요. 정상부 두 봉우리를 감싼 이른바 태외식 산성으로, 그러니까 태외 산에 이렇게 태를 두른 것처럼 생긴 그죠 산성으로 백제 시대에 처음 쌓아서 통일신라 때 개축을 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또 백제 그 옛성을 고쳐서 또 자기네들이 썼나 보죠. 근데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 영조 41년, 1765년, 읍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까지 줄곧 사용된 곳이다. 그렇구만.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석성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토성으로 개축됐다. 그런데 이제 전라문화유산연구원과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 이곳에 대한 8차 정밀 발굴 조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길이 144에서 148cm, 꽤 1m, 40. 꽤 기네요. 그 다음에 두께 3.3에서 3.6m 크기의 목재들이 발견됐다. 그중 하나에는 상부 상항이 새겨져 있었다. 상부와 상항은 백제의 수도를 편제한 5부 5항의 하나다. 이거 그러면 기록과 그게 편제가 그 목재에 나온 게 일치하네요. 와. 백제는 수도 사비를 5부 5항, 5부 5항으로 나눴나 보군요. 지역을 오방성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충청도에 동방, 서방, 북방을 뒀고 전북도에는 중방성을 두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상부상항이라는 명칭이 적힌 유물은 충남 부여와 익산 등 백제 고도에서 주로 출토되어서 정읍이 백제의 중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거의 뭐 그거네. 거의 뭐 백제의 수도급에 해당하는, 그쵸?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정읍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죠? 또 다른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또 나오면 또 더 재밌겠네요. 그쵸? 이게 여러분 이건가? 이런 게 목재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 같은데요. 그쵸? 목재로 보이죠? 여러분 이게? 그쵸? 이야, 참 재밌네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나올 유물들 많다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제 정읍이라고 하는 곳이 백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유물 그것도 목재 유물 발굴 소식 알려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이 있겠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요.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